안녕하세요, 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추운데 이렇게 어렵게 또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I remember.
곡은 롤러코스터라는 곡인데요. 작곡은 블랙 아이드 필승 작곡가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첫사랑의 느낌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해서 좀 신나게 신난 곡인 것 같습니다. 저 진짜 너무 이전부터도 작곡가님 곡을 되게 좋아했었고 항상 들었었는데 되게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그래서 너가 앞으로 이런 힘든 점이 있을 텐데 그걸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아, 네. 본인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아, 네, 뭐 조금 그렇게 이제 좋은 말씀, 네, 좋은 인생 선배로서. 네, 조언 많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네. 혹은 뭐 이렇게 살아라. 아, 네, 아, 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잘 프로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면 이제 빛을 바라는 순간이 올 거다. 뭐 이렇게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음악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진짜 오빠처럼 엄청 옆에서 잘 챙겨주셨고 그리고 진짜 거의 1순위로 두고 이렇게 작업해 주실 정도로 정말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저도 신경 써 주신 만큼 열심히 또 안무를 또 짰습니다. 좋습니다. 포인트 안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네네. 아무래도 사비도 길고 좀 폭도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자꾸 할 때 양쪽 손으로 어깨를 이렇게 좀 부끄럽다는 듯이 지금 부끄러운데요? 네, 네. 다가가 주면 돼요. 오케이, 흔들면서 네. 다리를 이렇게 장걸음으로 네. 자꾸 아찔한 이 느낌 위험한 이 느낌 네. 약간 마릴린 먼로 포즈처럼 네. 그렇네요. 네. 마릴린 느낌으로 네. 아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내 손을 꼭 잡아줘. 제가 마이크 한번 잠깐 잡아드릴까요? 네. 그래서 내 손을 약간 가위바위보 할 때 느낌으로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위바위보 할 때 좀 간절한 그쵸? 마음에서 보잖아요. 이겨야겠다 라는 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간절하게 이렇게 잡아달라고 저는 네. 사실 둘 다 너무 좋아요. 좋은데 좀 좀 정감이 가는 건 저희 네. 강아지랑 같이 촬영을 했어요. 오프 버전을. 본인이 직접 키우는 강아지예요? 네, 그럼요? 직접 키우고 이제 강아지 애기들까지 와서 현장에 있었어가지고 네네. 같이 촬영을 했는데 너무 귀여웠던 네. 기억이 나서 오프 버전에 강아지랑 촬영했던 오프 버전을 선택했어요. 그래요. 네네. 네, 한번 볼까요? 네, 강아지와 함께 촬영했던. 여기 보이네요. 네,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네네. 다음 컷, 이 네 컷에 있는 청아씨 직접 한번 들어서 앞에 기자님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면으로 그렇죠. 네, 얘기하실 때도 제 강아지가 네. 직접 키우시는 강아지고 네, 이때 너무 귀여웠어요. 간식을 제가 들고 있었는데 이제 세 마리 다 앉아 이러면 똑같이 동시에 앉고 간식 줄 때마다 손 이러면 다 손 주려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서 되게 귀엽게 촬영했어요. 세 마리나 키우시나 봐요? 아니요, 이제 이 두 친구는 네네. 이제 제 강아지 이름이 밤비인데 바비 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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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슴 네, 근데 밤비인데 밤비 애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밤비는 제가 키우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고요. 사실 무대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곡이 두잇이라는 곡인데요. 되게 레게 팝이에요. 제가 핸섬이 나오고 나서 이제 팬분들께서 다음 컨셉은 혹시 청아에 뭐 하고 싶어?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을 때 저 레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레게? 네, 했었는데 이번에 사실 마지막으로 수록된 곡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결정된 곡인데 두잇이라는 곡이요? 네네. 너무 녹음도 있는 곡들 중에서 가장 수월하게 끝나기도 했고 이제 무대도 빨리 만들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꼭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보여드리고 싶은 곡입니다. 지금 보여주시죠. 짤막하게 한 소절이라도. Do what you do it, do it. 그렇죠. 근데 너무 약간 네. 레게 느낌이 나게 약간 그루브가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리버브도 좀 녹음할 때 많이 넣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포즈가 워낙 많았어가지고. 네네.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약간 좀 치명적인 느낌이 좋았어요, 저는. 그거요? 세세, 네, 그렇죠. 긴 거 입고 이렇게 했던 다리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메인으로 했던. 이거. 네, 되게 괜찮.
괜찮던데. 죄송해요. 건방져 보일 수 있는데. 네네. 아예 느낌 있었어요. 이거.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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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 입은 그거. 네, 와, 코트 입은 거. 네네. 아, 코트 입었을 때. 다리 이렇게 딱 올리셨더라고요. 책상이었나 그 뭐지 뭐 앞에 뭐가 있었어요. 거에.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아, 이렇게 딱 올린 다음에. 이렇게. 표정이 표정이 중요해. 표정이 중요했어요. 아, 그렇죠. 마이크 주고 다시 한 번. 네. 음료수를 들고. 아, 이거였어요. 제가 이게 되게 좋았거든요. 네. 보자마자 접었거든요. 네, 아, 네. 에어포즈 아, 하나 있고 하나 더 봅시다. 어, 또 뭐가 네. 있을까요? 약간 그 오프 버전에 이렇게 얼굴 감싸고 약간 청순한 아~ 느낌으로 찍었던 네네네. 네, 뭔지 아시죠? 바닥에서 네. 바닥으로 그럼 아, 바닥으로 하신다고요? 네. 바닥에서 네, 제가 그냥 이쁘게 뭐... 나오겠죠? 네, 마이크 주시고 네. 네.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약간 뭔가 생각 같은 듯한 네, 아, 그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아, 어, 미만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아. 사실 Why Don't You Know도 너무 신나는 트로피컬 하우스 곡이었고 이제 제가 늘상 어떤 가수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가수가 되는 게 목표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받으면 늘상 장르에 있어 두려움 없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늘상 새로운 모습으로 컴백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좀 이번에 많이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레게도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곡 이제 작곡가님들이 또 많이 도와주셔서 네,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솔로로 데뷔하게 될 줄 정말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IOI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것도 너무 저한테 있어서 너무 기적적인 일이었고 또 이제 솔로를 하게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도 약간 벙찐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난 아직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이 채우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솔로로서의 장점은 회사랑 대화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회사도 더 제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여주는 그런 장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룹은 어떻게 보면은 단체 활동이다 보니까 이제 회사의 의견을 조금씩 더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견 반, 저의 의견 반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의 색깔이 조금 더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저 매번 말씀드리는 이제 이유리 선배님, 엄정화 선배님, 오. 그리고 이제 현아 선배님, 선미 선배님 너무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들이고 무대 정말 매번 다 챙겨보는 선배님들이거든요. 보아 선배님도 이제 너무 존경하고 제가 처음으로 산 CD가 보아 선배님 CD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같이 이렇게 뭔가 질문을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인데 존경합니다. 이번 1월에 컴백한다고 했을 때 너무 이제 컴백을 워낙 기다렸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재밌게 롤러코스터처럼 신나게 활동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배님들이랑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또 무대 보면서 많이 배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이번 앨범의 목표 네 목표 아 목표요 사실 연습하면서 저희 댄서 언니들이 무릎을 많이 다치셨어요. 피도 나고 그래서 무릎을 쓰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성적 또 중요하긴 하지만 활동할 때 있어 언니들이 좀 많이 저도 그렇고 사고 없이 마무리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